여섯 번째 퀴즈입니다. 익스클루시브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클럽이 있습니다. 그죠? 자, 어떤 사람은 이 클럽의 멤버가 멤버입니다. 어떤 사람이 멤버이냐니까 콤마가 하나 찍혔으면 더 좋겠네요. If and only if. 그죠? If and only if. 그가 그에게 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누구도 면도해주지 않을 때, 그럴 때만 이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에게 면도, 자기를 면도시켜준 사람은 자기가 면도해주지 않는다면,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클럽의 멤버가 됩니다. 그죠? 자, 어떤 이발사의 이름은 카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이, 예, 카르다노라는 이름의 어떤 이발사가 데디아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. 허풍을 떨었다, 이 말이 되겠죠. 뭐라고 했느냐니까, 그는 익스클루시브 클럽의 모든 멤버들에 대해서 면도를 시켜줬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누구도 면도를 시켜준 적은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보시면 시제가 과거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완료형이 돼 있어요.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,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완료됐단 말이에요, 동작이. 그죠?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시점, 과거형이 아니네요. 부스티드 과거형 여기 있죠. 그죠? 한 번은 이 사람 카르다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발사가 이렇게 데디아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. 허풍을 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,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가 익스클루시브 클럽의 모든 멤버들의 면도를 해준 일이 완료됐다는 의미입니다. 그죠? 이발을 면도를 시켜줬다 말이죠. 그의 포스트, 이 사람의 허풍이 어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. 그죠? 동사이고 동사의 보충으로 절이 와 있고, 이 절의 주어는 his post이고 동사는 involves이고, 그리고 동사의 보충으로 명사구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보다시피 이 완료가 쓰이는 경우,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고 하는 것은 비교 구문이에요. 시점을 비교하는 겁니다. 이 시점과 이 시점, save를 하는 시점과 그리고 post 하는 시점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.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. 그 비교 구문의 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.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